살아. 좋은 방법이네요. 그것도 왜냐하면 아직 그 불교의 사진에 대해서 좀 엄숙함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찍기도 조금 어려워하시고 법당에 가서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상도 좋은 불상은 많이 찍어서 많이 공개되고 네. 우리 문화재로서 가치니까 스펙도 네. 좀 알려보고 올려봤으면 좋은 거죠. 네. 근데 요즘에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저희 집 꼬마가 어플리케이션 보고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동해서 사진을 찍으면 턱이 삼각형이 되고요. 눈이 이티처럼 커져요. 누가 찍어도 눈은 이만해지고 턱은 뾰족해져서 인형의 얼굴이 되는 엽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획일화된 누가 마련한지 모르는 미의 기준을 가지고 다들 따라하는 상황에서 인물 사진 어떤 사진이 아름다운 인물입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후반 작업에 있어서 잘 찍었을 때 잘 찍은 사진은 뭐냐면 마음이 담긴 사진이거든요. 네. 이랬을 때는 후반 작업이 별 필요가 없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무슨 뭐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뭐 빛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찍을 때는 서로 찍을 때는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찍어주잖아요. 기념 촬영할 때. 네. 근데 하지만 또 사진관에 가면은 또 엄숙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풀어놓으시고 네. 핸드폰 카메라 찍을 때 행복한 마음으로 네. 사진을 찍게 되면 네. 좋은 사진. 자연스러운. 네, 네. 역시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뭐 오대산 전시에 대해서 월정사 전시에 대해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라고 하셨는데 부처님 오신 날쯤에 서울에서도 사진전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오세요? 우선 감원 사진을 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확장되어서 이제 전시가 열리거든요. 지금 이제 이 이야기 나오는 곳은 이제 총무원 쪽 루비나 뭐 아주 좀 더 구체적 네.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아무튼 이제 장소는 조계사인 거죠. 조계사 아직 장소는 아직 모릅니다. 예. 아무튼 사진 점수도 좀 더 커지고 많이? 많고 사이즈도 좀 더 커지고 또 볼 수 없었던 장면 겨울 사진들도 좀 더 있고. 그런 사진들이 있으니까요. 네. 또 이번 전시 모델 손현주입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주택도시기금을 좋아합니다. 집 때문에 결혼해를 일 없으니까 신혼부부들이 주택자금 대출을 좋아합니다. 내 집처럼 편안하니까 전월세 가정이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좋아합니다. 취업 대신 창업에 청춘을 건 대한민국 희망들이 청년 창업 공간 지원을 좋아합니다. 주거복지부터 도시재생까지 국민이 주택도시기금을 만나면 사는 것이 좋아진다.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피우는 담배를 지금 끊어버리십시오. 금연이 따뜻한 시선을 만듭니다.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